3월 6일 대속자로 오시어 고난받으실 예수님. 이사야 5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오늘 본문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종이 고난받는 이유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대속적 고난이라고 합니다. 이 대속적 고난을 통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자유를 받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됩니다. 즉 죄 없는 자의 고난을 통하여 죄인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본문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에서 성취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에 의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고난과 죽음을 통한 구원입니다. 인간의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죄의 대가를 받으셔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 인간의 죄를 도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울의 고백대로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과 죽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아름답고 고귀한 대속적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 또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신앙의 계절입니다. 시편으로 드리는 기도. 시편 103편 10절.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고난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심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